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자, 오늘은 바다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 산에 가나요? 아니요, 산에도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디를 가나요? 자, 바로 오늘은 계곡을 갑니다. 계곡. 콧구멍 너무 컸다. 자, 어떤 분이 제 콧구멍 보고 뭐 500원짜리 동전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말씀하셨는데, 예, 들어갑니다. TMI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들어간다고. 궁금증 해결되셨죠? 계곡에 가서 제가 뭘 잡을 거냐? 바로 민물가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재 종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바로 참가재라는 종류 딱 한 가지예요. 아니다, 그 미국 가재 쉐끼들이 들어왔지. 자, 근데 여러분, 새우튀김은 있는데 이상하게 가재 튀김은 없잖아요.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재 튀김. 제가 사는 양양에는 가재를 보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미 컨텐츠를 실패했었어요. 네, 안 올렸죠. 모르셨죠. 그래서 제가 가재가 있는 포인트를 접한 다음에 바로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요. 렛츠 고! 오늘 가재 배때기 다 째버린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가 바로 가재가 소모임을 한다는 장소로 왔습니다. 네, 오늘 그 소모임을 아주 개박살, 초점 박살 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계곡 보이시죠? 자, 저기 계곡에서 아주 가재가 옹기종기 산다고 합니다. 옹기종기 오늘 개박살 옹기종기. 가재가 제발 있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없을 수도 있어요. 돌 한번 들쳐볼게요. 일단 엽새우들이 좀 있어요. 엽새우. 자, 보시면 지렁이가 있습니다. 근데 얘 땅지렁인데? 그래, 발광 떨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봐. 자, 지렁이 있으면 다 버려. 오야. 오, 너무 추워. 자, 이 돌 뭔가 있을 것 같아. 없지. 자, 이 돌 없지. 이 돌 없지. 라떼치 영상 못 올리지? 아, 이쪽이다. 딱 봐도 저쪽이 스팟이. 자, 너네 다 뒤졌어요. 가재야, 가재야 어디니? 네, 보시면 실지렁이 보이세요? 오우, shut the fuck. 자, 저는 더도 말고 한 마리만 잡아도 돼요. 이제 한 마리도 안 나올 것 같아. 뭐지? 잠자리 유충입니다. 잠자리 유충. 네, 무시할게요. 여기 있어 있어. 없을 수가 없는 지형이. 없지? 여기도 없지. 라떼찌. 자, 이런 얕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없죠. 어디 있어? 가재야. 있을 거야. 잡을 수 있어. 가재다. 나왔습니다. 이 안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이 안에 있거든요 지금. 어디로 숨었는데? 자, 잡았습니다 여러분. 와, 잡았다. 와, 크지 않은데 괜찮아요. 어차피 튀김으로 한 입에 쏙 먹으면 되니까. 자, 여러분, 초점아 맞아. 그렇지. 야, 좋아요. 한 마리 킵. 계속해서 잡아볼게요. 자, 이런 돌. 살살 데쳐야 돼. 살살. 자, 한 마리 더 잡았다. 이야, 야, 이 가재가 많네. 버려. 자, 이 돌 큽니다. 돌이. 아, 약간 여기에 대놓고 이런 곳에 가재가 없네는 구라예요. 여기 있어요. 얘는 양팔 다 잘렸다. 자, 이 가재가 도망갈 때 보시면 뒤로 갑니다. 뒤로 가요. 자, 그래서 앞에서 몰고 뒤에서 이렇게 덮치면 돼요. 손으로. 뒤에서 이렇게 감싸면 가재다. 자, 보세요. 한 마리 더. 자, 그럼 이제 큰 놈을 좀 노려볼게요. 조금 큰 놈 나오자. 저 돌 좋다. 저 돌. 저 돌 느낌 좋아. 자, 이 돌 아주 살살 들어볼게요. 저 있다. 보이세요? 저 보이시죠? 자, 여기. 제 한 손에는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이 한 손 플레이가 힘들어요. 살살 몰아야 돼요. 은신처인 척 덮치는 거야. 자,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아, 얘도 작다. 자, 일단 다 잡아볼게요. 나중에 큰 놈 잡으면은 큰 놈만 골라갈게요. 버려. 자, 돌 들자마자. 와, 여긴 밭이네. 가재 밭이에요. 또 바로 한 마리 또 나왔어요. 자, 근데 이 가재를 이제 가서 튀겨 먹을 건데, 자, 이 가재에는 정말 기생충이 많아요. 디스토마. 그쵸. 제대로 익혀야 됩니다. 아주 미친놈처럼 익힐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곳이 성지입니다. 이런 데는 기가 막히게 있어요. 대신에 물이 이제 흙탕물이 잘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고, 가재를 봐도 못 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돌 다 디벼볼 거예요. 허리 아작나겠다. 디스토마 걸리기 전에 디스크 걸려 뒤져버리겠네. 자, 이 돌 있을 것 같아. 이 돌 밑에 딱 들었는데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이 낙엽 이렇게 들추면 되거든요. 이 낙엽 들추면요, 네, 없어서 실망할 거예요. 자, 이쪽 돌. 네,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자, 큰 돌. 애들도 큰 돌이 뭔 줄 알아요. 큰 돌에 디벼보면요, 없어요. Shut the fuck. 다시 큰 돌. 없어요. 리브랄. 또 큰 돌. 없어요. 링기미. 자, 여기 한 마리 있습니다. 지금 숨어서 안 보일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왔다. 자, 최대한 이 돌틈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면 옆으로 해서 잡아버려. 얘도 작다. 근데 아쉽다. 킵. 몇 마리야 벌써? 둘, 넷, 여섯. 야, 일단 잡을게요. 일단 닥치는 대로 다 잡을 거야.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아주 큰 녀석들만 다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녀석들을 안 잡고 패스할 거예요. 오, 얘 사이즈 벌써 나쁘지 않은데? 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물리겠다. 자,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자, 이 정도 킵. 일단 한 마리. 자, 일단 들고 바로 사냥합니다. 얘보다 더 큰 녀석 나오면 얘 바로 버릴 거예요. 있다. 큰데. 아까 좀 전에 잡은 놈이 더 작으니까 얘 버려. 버려줘.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자, 이런 큰 돌 있죠? 돌 크죠? 으아차. 자, 이쪽에 지금 가재 한 마리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집게 보인다. 야, 여기 굴 만들었구나, 너. 나쁘지 않아. 사이즈 나쁘지 않아. 나와, 이렇게. 자, 얘도
키 난리 났네. 와 얘 큰데 여러분 보시면은 너무 말랑해요. 지금 말랑하죠. 자 왜 그러냐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 좀 전에 탈피한 거예요. 보시면 딱 이놈 시키 탈피 껍질이거든요. 얘는 나죽이에요. 나중에 더 딱딱해져서 만나자. 기어 나오네. 아 쟤 너무 작다. 잡아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저만한 거. 아까는 한 마리만 노래 불렀는데 이제 배가 불렀죠. 자 이돌 있다. 크다. 오. 아 잡았습니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 요 버려. 지금까지 잡았던 것보다 더 큰 놈들만. 진짜 한 마리다. 아 놓쳤다. 근데 별로 크지 않았어요. 미련 없어. 다시 줘 홀라 아까워. 와 나왔다. 졸라 커. 우와 이해야. 와 여러분 진짜 큰 놈 잡았어요. 와 대박이다. 와 보여드릴게요. 와 흥분을 감출 수가 없네. 와 여러분 크기 비교해보세요. 진짜 크다. 그래 이녀 이런 녀석들 먹어야 랍스터 먹는 맛이 나지. 일단 여기 넣자. 아까 크기만 녀석 사냥 한 번 더 갑니다. 아까 그만한 크기 한 마리만 더 잡고 싶은데. 와 와 이 여운이 가시지 않아요. 와 난 전 무슨 돌 보는 줄 알았어요. 네 지금 흥분해서 계속 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하세요. 와 와 여기가 아주 큰 놈 밭이구나. 밭이구나. 아주 큰 놈 밭이구나. 자, 여러분 아까랑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와 좋아. 작은 놈들 좀 살려줄게요. 자 얘네 버려. 야, 얘도 버려. 너도 버려. 자 여기 아주 두 팔 없이 용감무쌈하게 살아야 되는 애 버려. 손가락 한마디 안 되는 애 버려. 외팔로 살아가야 되는 애 버려. 어? 역시 큰 놈들이 용감무쌍해. 터치. 자 이돌 들치면 나온다. 자 여기 있다. 두 마리 여기 있다. 야, 너네 너무 작아. 이제 감흥 없어. 너는 아 이게 사이즈가 너 나쁘지 않은데 아 좀 애 아 그래 운 오지게 좋다. 자 이제 들면 가재가 나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작은 거 관심 없어요. 이제 큰 놈들의 손맛을 제가 봤기 때문에 큰 놈만 빡. 너도 아니야 모자라. 좋은 물로 가서 살아. 더 커야 돼. 그때 만나자. 자 큰 놈의 냄새 안 나. 자 흙탕물 있을 때 막 뒤지면 안 되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애들이 알아서 슬슬 볼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흙탕물 가시죠. 흙탕물 이제 가시거든요. 어, 가세요. 이렇게 쓱 보면요 한 마리도 없어. Shut the fuck. 자 여기 진짜 큰 거 많아. 자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가재가 사는 성지는 자 이렇게 고여 있고 좀 깨지대. 7시에 산다 그랬는데 사실 좀 깨지잔 물에도 살거든요. 오케이 이런 녀석이지. 이야 예, 가지마. 자, 그렇죠. 이런 녀석 잡아야죠. 이런 녀석이 진짜, 야, 진짜 크다. 세 번째로 큰 놈, 킵. 야, 얘가 너무 공격성이, 오. 오, 야, 이 새끼가.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큰 가재 진짜 세 마리랑 평균 크기 네 마리, 그래서 총 일곱 마리를 지금 들고 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제가 여기 한 시간 반을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 시간 반을 달려서 집으로 가서 주방으로 가야 돼요. TMI. 안정을 취하려면요, 이런 낙엽이 필요합니다. 완두콩도 필요하고요. 얘네들을 덮어줄 수 있는 것들. 자, 요런 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는 거죠. 아, 물론 스트레스 받겠지만요.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얘네, 돼질 거예요. 자, 이제 이 녀석들 가져가서 바로 튀겨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삭아삭 라떼서요. 너넨 어쩌면 내가 스토마 라떼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재를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따라단. 큰 거 3마리 중간 크기 4마리 정도를 가져왔는데요. 이 큰 게 진짜 커요. 혹여나 알을 베고 있을까봐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알은 없네요. 쉐끼들 너네 다 되졌어. 이 민물가재에 기생충이 굉장히 많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못 먹게 되면 간 디스토마라는 병이 걸려요. 자 이 병이 걸리면요 복통, 식욕부진, 설사, 럴사 등등 굉장히 고생하는 병입니다. 이 디스토마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녀석을 아주 제대로 익혀먹어야 돼. 아주 제대로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의 배를 살짝 잰 다음에 튀긴 반죽에 묻혀서 아주 제대로 그냥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배를 갈라볼게요. 집게 벌리고 있네. 이제 배 벌려질 거야. 자 그럼 먼저 이 가재 보시면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일 테지만 가재를 물에 넣고 자세히 보면은 흰색 실 지렁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기생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을 깨끗하게 양치시켜줄게. 치카푸카 차카푸카 치카푸카. 눈이랑 입이랑 집게랑 집지먼 쉐이키야. 깨끗한 물로 한번 이렇게 목욕시켜줄게. 식히면서 치카치카치. 자 이렇게 식히면요 이 튀길 때 이 속까지 더 바삭하게 튀겨지기 위해서 이 배를 살짝 갈라줄게요. 미안해요. 근데 어차피 뒤질 거였어. 그리고 저 멀리 거죠. 나머지들도 치카푸카 시켜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칫솔로 아주 아작을 내버렸습니다. 이 칫솔은 혀를 한번 핥으면은 바로 간 디스토마세요. Shut the fuck.
이 녀석 튀김빵 중에 묻힌 다음에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튀겨지자 아삭아삭 버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튀김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튀김가루 넣어 그리고 물 넣어 끝! 간단하죠? 굉장히 편집을 빨리 했는데 지금 사실 여기 숟가락으로 10분 정도 저은 거예요. 지금 여기 손목 아작 날 것 같거든요. 여기 야자수에 핏줄 난 거 보이세요? 네, 사실 뚱뚱해서 핏줄 없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가재를 버무려줍니다. 배 갈랐잖아요. 뱃속까지 튀김가루 들어가서 안에도 굉장히 바삭하게도 바라지도 않고 디스토마만 없애져라. 자 이제 이 가재 쓸기를 튀겨보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곳에 살러 가자. 튀기려면 기름을 부어야겠죠. 빨리 나와. 그래 가스를 준비해줘 베프야. 닥쳐 고마워 베프. 파이어. 헌터팡의 첫 디스토마의 시작을 알리는 가 제 새끼들 입장 잘 가요. 자 역시 갑각류는 빨개지는 게 아주 매력이죠. 두 번 익힐 거예요. 두 번. 왜 두 번 튀기냐? 튀김은 두 번 튀기면 더욱 바삭해집니다. 라서가 아니라 디스토마 이런 리발. 잠깐만 저거 지금 약간 이거 세게 그 가재 붕어빵 같은 느낌인데? 역시 기름이 많이 튈 겁니다. 왜냐면 이 가재 자체에 수분이 안에 머금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엄마한테 채널 삭제 당하면 돼요. 야 이거 미국 가재랑 비슷하다. 자 이제 건져줄게요. 다시 튀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배 쪽에 제가 가른 곳에 그 검은색이 나왔죠? 자 이게 안에 있는 약간 그 가재의 성분들이에요. 전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해요. Shit the fuck. 새로운 기름으로 다시 한번 바야 더욱더 바삭하게가 아니라 디스토마를 없애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참가재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되게 그 뭐라 했지 가재빵 같죠? 가재 국화빵 느낌 버려. 자 일부러 튀김을 약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냐면은 전 이런 튀김을 좋아하거든요. 아주 그냥 이 가재들을 다 덮어가지고 튀김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싶었어요는 구라예요.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방금 대뇌가 지시한 거예요. 그래도 뭐 이게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자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케첩과 간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솔직히 TMI죠. 그냥 바로 먹어볼게요. 아삭아삭. 자 여러분 앉아서 먹을 필요 있나요? 바로 들고 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작은 거 먼저 먹어볼게요. 자 이 녀석이 여기 그 배 갈랐던 부분이 약간 검해진 게 조금 굉장히 찝찝하긴 하다.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케첩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제가 저번에 먹었던 미니게 있죠? 미니게 튀김이랑 굉장히 비슷한 맛이에요. 뭐 갑각류니까 그럴 수 있지 헌터팡 새끼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객강구도 갑각류예요. 리발. 자 이 작은 거 한 마리 더 먹어볼게요. 이번엔 간장 찍혀 많이 찍혀. 간장 좋아해. 진짜 맛있다. 와 진짜 쓴데? 많이 쓴데? 여러분 좀 쓰네요. 얘는 아까 거보다 좀 더 크거든요. 간장이 약간 그 쓴맛을 덮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케찹. 케찹은 괜찮아요. 걔랑 진짜 비싸다. 근데 걔는 사실 디스토마에 걸릴 확률은 없어요. 진짜 될 수 없어서 걸리면은 고래회충 도찐 개찐 큰 거 먹어볼게요. 이 녀석 이 가 제 새끼. 자 엉덩이 부분 먼저 케찹에 찍어서 삼켜보겠습니다. 엉덩이 들어가자. 아이 꼬리는 아무래도 크니까 이게 좀 질기긴 한데 계속 씻고 씹어도 고소해요. 쓴맛이 없다 얘는. 보시면 이제 속입니다. 디스토마가 없길 할렐루야. 진짜 랍스터 맛 나요. 그래 가지니까 랍스터 맛이 나겠지. 근데 진짜 랍스터의 그 살의 맛이 조금 나요. 오 너무 맛있는데? 나머지 다 먹을게요. 와 너무 맛있다. 와 자 다시 조그만 거 한 입에 또 털어 넣어 버릴게요. 케첩 발라서 용 클리어 했습니다. 클리어 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해서 가재를 튀겨서 먹어봤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맛있게 먹은 거는 가끔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디스토마 새끼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튼튼해요. 그리고요 튼튼한 거 뭐 이런 거 다 솔직히 둘째치고요 굉장히 많이 익혔어요. 사실 튀김 쪽에 살짝 탄 부분도 있어요. 탄 거 빼고 먹은 거니까요 그만큼 익혔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끔 뭐 생으로 뜯어 드신 분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요
충분하게 익혔다 익혔다 싶어도 더 익히고 또 익혔다 더 계속 익혔다 계속 익혔다 싶을 때 먹어야 돼요. TMI. 자, 다음번에는 또 가지로 하는 컨텐츠를 겨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방역! 이 참가제 새끼들 참교육 들어가야겠어. 가자 잡으러.